안녕하세요. 최세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스롱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최근에 재밌는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징계 절차에 회부된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판례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그러면 사실관계를 좀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관계는 단순해요.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 절차를 알리기 위해서 해당 내용을 이제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했고요. 이거를 수령한 현장 관리자에게 징계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해당 문서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분이 이렇게 징계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회사 구성원들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라는 사실을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명예훼손이라고 해도 공익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은 위법성이 조각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해당 사례 원심에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 근거를 조금 살펴보면 이런 회사의 징계 절차는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공적인 절차에 비해서 개인의 법익 침해가 크지 않다. 그리고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 그런 절차 자체는 적절치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공적인 절차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근거로 개인의 그런 이익의 침해보다는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도 충분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게 뒤집어졌다라는 말인가요? 네, 대법원에서는 이와 반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좀그 근거를 살펴보면 징계 절차가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긴 하지만 개인의 그런 징계 사유 자체가 낱낱이 공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징계가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징계 혐의에 불과한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개인의 법익 침해가 상당하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것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징계 절차에 관한 것이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게시판에 게시될 만큼 긴급성이 있지도 않다라고 보면서 개인의 법익의 침해가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확실히 징계가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그냥 회부됐다라는 사실만 이제 게시판에 공지가 되어 있고 그거를 모든 직원이 볼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사자는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클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징계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같아요. 사실 징계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해당 문서가 피해자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만 관리했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게시판에 공고하는 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징계 결과를 공고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 명예훼손에 해당이 된다는 사례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횡령에 대한 징계건이었는데 이 징계의 결과를 게시한 거의 목적은 이제 회사 내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진실을 널리 알리는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차원에서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라고 본 사례였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거네요. 그러면 노무사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본 사례는 어떤 건가요? 사실 이거는 이제 직장 내에서 발생한 건 아니고요. 어떤 대학교에서 학생이 등록금을 못 냈고 이걸 이유로 이제 제적이 됐어요. 이 제적된 결과를 학교 게시판에 이제 공지를 했는데 법원은 이걸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을 한 사례였습니다.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징계 결과를 게시하는 이유는 향후에 유사한 비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한 목적에 있는 거고 이러한 목적은 꼭 실명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달성을 할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한 건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개인 실명이라든지 아니면 인적 정보 등이 포함된 징계 결과를 게시하게 되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사실 많은 회사에서는 징계건이 있을 때 향후에 유사한 사례를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징계 결과를 좀 알리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명예훼손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이런 징계 결과에 대한 것들을 교육적 예방적 차원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법적 리스크를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을 특정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원 김철수 씨가 비행위를 저질렀다, 그래서 징계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직원 김철수 씨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 직원 A씨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징계 사실 자체는 이제 공지는 하되 그게 누가 저지른 비위 행위인지는 이제 알리지 말아라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게시하는 거는 특정인을 비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거다라고 기재를 같이 하시면은 좀더 명예훼손과 관련된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징계 절차에 회부된 사실 아니면 징계 결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공지하게 되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